중국이 아군으로 누굴 끌어들였느냐가 여기서 진짜 심각한데 이제 미국이 내팽겨친 나라들을 다 이렇게 흡수한 거잖아요. 달러가 사실은 기축통화로 자리 잡은 이유 중에 하나가 페트로 달러 시스템이죠. 이 바로 CIPS로 결제하는 비율이 전년 대비 21%나 늘어났습니다. 미국 페트로 달러 시스템의 가장 큰 아킬레스건을 지난 3월에 건드리는 사건이 일어났다. 자, 지금 이러한 달러, 여러 가지 미국채 혹은 이런 미국의 금융과 관련된 시스템의 위기, 상황들 이걸 아마 그래도 걱정은 하는 듯 하지만 속으로 웃는 곳은 아마 중국이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지금 미중 패권 전쟁으로 워낙 갈등을 첨예하게 겪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위안화에 대한 그 페트로 위안화 뭐 이런 어떤 욕심도 좀 뭐 아니라고 하지만 있고 어떻습니까? 지금 중국의 상황은. 사실은 이제 미중 패권 전쟁이 시작된 이후에 중국이 그동안 미국에 대해서 이것저것 여러 가지 분쟁을 많이 이제 겪어왔지만 아마도 제일 힘들었던 게 달러였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달러만은 정말 미국하고 상대가 전혀 안 되거든요. 근데 이 달러의 힘을 이용해서 미국이 진짜 본격적으로 중국 경제를 압박한다면 이 제 아무리 중국이 이 해외 금융 자본에 대해서 방어벽을 다 쌓아놨다 하더라도 이 달러는 정말 골치 아픈 거거든요. 그래서 미국이 혹시라도 이 통화 패권 전쟁, 금융 패권 전쟁을 걸었을 때 이걸 정말 완벽하게 막아낼 수 있느냐 약간 걱정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이게 달러화의 균형들이 어떤 좀 깨지기 시작하면서 이 일종의 균열이 일어나고 문제가 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사건은 저는 사실은 다른 것보다도 전편에서 얘기했던 가장 중요한 문제가 스위프트망인 것 같아요. 이건 정말 치명적인데 저는 바이든 대통령이 진짜 러시아에 대해서 딴 제재는 다 해도 좋지만 뭐 예를 들어 러시아 재벌들의 자산을 동결해도 되고 뭐 온갖 걸 다 해도 좋다고 봅니다. 근데 문제점은 스위프트망에서 러시아를 쫓아내는 건 최고의 악수였다고 생각하거든요. 왜 그러냐? 자, 어떤 나라가 교육을 못하게 예를 들어 이게 뭐냐면 돈의 대금을 지불하지 못하거나 수입의 뭐 여러 가지 뭐 수출에 이 돈 거래를 못하게 만들기 위해서 스위프트망에서 퇴출을 한 겁니다. 스위프트망 이게 국제은행 간 통신협회라는 거건데 여기서 퇴출이 되면 아무래도 다른 나라랑 결혼해야 하는 게 분명히 힘들긴 하겠죠. 그렇죠. 근데 항상 인간들은 길을 찾거든요. 아니 진짜 하다 못해 이게 돈 거래가 안 되면 처음에 러시아가 제안을 뭘로 했는지 아세요? 다른 나라한테 물물 교환하자. 안 되니까. 근데 그거 처음엔 그러다가 가보니까 물물 교환할 필요가 없네. 이게 중국이 만들어 놓은 스위프트망하고 굉장히 비슷한 게 하나 있구나. 이게 바로 국경 간 위안화 지급 시스템입니다. 이게 발음이 CIPS인데 이게 CCTV는 CIPS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외신에서는 CIPS라고도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발음상 CIPS라는 발음을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CIPS. 왜 그러냐면 기축통화가 되려면 어쨌든 가치 저장이 돼야 되고 거래의 기준이 돼야 되는데 그동안 스위프트망을 통해서 미국이 거래의 기준을 달러가 되도록 굉장히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어왔던 겁니다. 근데 러시아는 원래 스위프트에 충실하게 잘 따르고 있었는데 스위프트 통해서 다 주요 거래를 했어요. 물론 이 CIPS 좀 늘리고 있었지만 미미했죠. 근데 강제로 쫓아내버리니까 러시아 입장에서는 물물교환보다는 그래도 이 CIPS가 낫잖아요. 중국이 주도하는데 들어가 버린 거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CIPS의 거래가 진짜 엄청나게 폭증하기 시작한 겁니다. 러시아를 여기다 왜 보내버렸는지 전혀 이해가 안 가고요. 사실은 한 나라가 패권 국가가 되는데 중요한 게 몇 개 있어요. 저는 이제 대표적으로 세 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뭐 기술도 중요하고 다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진짜로 이제 세계 역사에서 보면 딱 세 개가 진짜 중요해요. 기축통화를 갖고 있느냐. 그리고 두 번째로 중요한 게 뭐냐면 충분한 에너지를 갖고 있느냐. 세 번째로 충분한 식량을 갖고 있느냐. 이 문제입니다. 네. 자, 근데 중국이 이 가운데 갖고 있는 게 없잖아요. 자, 식량 자급이 됩니까? 안 되죠. 그렇죠. 에너지 자급이 됩니까? 안 되죠. 패권 국가가 되는데 가장 중요한 세 개 중에 한 개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패권 통화도 없어요. 근데 러시아를 이 CIPS로 보냄으로써
갑자기 중국을 패권 국가가 될 수 있는 길로 열어놓은 겁니다. 저는 이게 진짜 너무너무 잘못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과거에 소련을 무너뜨릴 때 사실은 닉슨 대통령이 정말 잘한 게, 아 물론 이분이 이제 워터게이트로 물러나기도 했고 하지만 그 당시에 핑퐁 외교는 정말 잘한 부분이 뭐냐면, 이 핑퐁 외교 전까지만 해도 러시아하고 중국이 거의 이제 협력을 하면서 미국을 괴롭혔어요. 물론 둘이 싸우기도 하고 별짓 다 했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두 나라가 협력을 하면서 미국하고 상대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 중국과 러시아의 경제권이 패권 통화만 빼놓으면 다 갖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패권 전쟁이 가능했던 겁니다. 네. 그리고 진영을 보고 보면은 사실은 이 소련의 통화가 이 자기들 진영에서 또 통용이 됐기 때문에 사실은 셋 다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전쟁이 가능했던 건데, 요걸 핑퐁 외교를 통해서 중국을 이 소련으로부터 떼어내고 그 과정에서 결국은 소련이 패망으로 가게 된 거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 결제 시스템 안에 이 러시아를 중국으로 보내버리는 이런 어떤 가장 결정적인 게 바로 스위프트망에서 퇴출해서 이 결제망이 CIPS로 갔고, 저는 앞으로 미국이 패권 전쟁을 벌일 때 중국에게 두 가지 선물을 줬다. 바로 이 에너지와 그리고 식량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참 이 역사라는 건 좀 아이러니한 게, 공격을 하기 위해 그 상대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혹은 약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행동들이 오히려 지나고 보니까 상대를 더 강하게 해주는 경우들이 종종 있었죠. 네. 이번에도 아마 그런, 그리고 스위프트에서 러시아를 제재하는 것이 또 중국이 그 국채 매도의 원인이 됐던 게, 아 이거 언제든지 미국에 의해서 이 모든 자산이 동결될 수가 있구나, 이런 어떤 걱정도 있었다는 이야기가 나오니까, 하여튼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위안화는 그러면 이러한 노력, 지금 계속 그 기축통화의 어떤 꿈을 이루기 위한 노력들을 해나가는, 확대를 해나가는데, 그럼 지금 이걸 성공적이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진짜 이거 미국이 갖고 있는 달러 패권은 진짜 너무너무 강력하거든요. 진짜 조그만 틈이 생긴 거다. 요 정도로만 보셔야 되고, 다만 그 틈이 벌어지는 속도가 아직은 굉장히 미약하지만 굉장히 빨라요. 사실 미국이 조치를 빨리 취해야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요. 뭔가 행동을 하지 않으면 미국 입장에서도 이 곤혹스러운 상황에 조만간 처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사실은 우리가 어느 편에 들자는 건 아니고, 다만 이제 우리 정부에서 이제 미국 쪽에 확실하게 가기로 했기 때문에 사실은 이 패권 전쟁에서 미국이 유리한 게 지금 상황에선 우리한테도 유리한 상황이, 그렇죠. 우리 또 줄 잘못 섰다 이거 나오면 또 머리 아프죠. 그러니까요. 사실은 이제 우리가 확실하게 줄을 섰기 때문에 이게 약간 이 달러 패권 전쟁에서 어떻게 되느냐가 이제 우리한테도 영향을 미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중립하고는 상황이 달라졌는데, 자 근데 저는 이 CIPS 상황이 저는 심각하다고 보는 게 뭐냐면, 이제 중국이 아군으로 누굴 끌어들였느냐가 여기서 진짜 심각한데, 러시아만 끌어들인 게 아니라 이제 미국이 내팽겨친 나라들을 다 이렇게 흡수한 거잖아요. 대표적인 나라가 여기 이란과 베네수엘라가 있습니다. 여기에다 러시아까지 합치면 전 세계 석유 매장량의 40%를 CIPS에 본격적으로 활동하는 나라가 갖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달러가 사실은 기축통화로 자리 잡은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은 뭐 달러의 담보가 미국 국채다. 아유, 우리가 그것만으로 어떻게 믿고 달러를 믿습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세상은. 그렇죠. 여기에 더 하나 더해준 게 바로 페트로 달러 시스템이죠. 미국 국채, 즉 미국인들은 믿긴 하는데 너희를 100% 못 믿겠어 라는 상황이었는데, 갑자기 1974년 정도에 미국과 사우디가 협정을 맺잖아요. 이 과정에서 사우디가 이 바로 국가 안보를 미국으로부터 보장받는 대신 이 모든 석유를 이 달러로만 거래하기로 하면서 달러의 지위가 이렇게 강해진 거잖아요. 그만큼 에너지를 달러로 거래할 수 있기 때문에 달러 패권이 이루어진 거죠. 왜 그러냐? 외환위기 우리가 겪어봤지만 달러가 진짜 하나도 없게 되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죠? 석유를 살 수가 없어요. 석유를 살지 못하면 우리가 그걸 통해서 공장도 못 돌려, 비료도 못 만들어요. 우리가 그렇죠. 지금 먹고 있고 쓰는 거 전부 석유입니다. 우리 옷들도 다 석유지. 그러니 야, 석유가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그야말로 석유는 우리 인간의 생존에 모든 것을 지금 현재는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뭐 언젠가 신재생으로 바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다 하더라도 우리가 비료나 이런 것도 신재생으로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 석유 의존도가 완전히 낮아지진 않거든요. 그만큼 원유를 달러로 거래하느냐 위안화로 거래하느냐 진짜 중요한데, 아니
미국이 자꾸만 선물을 주는, 아 물론 뭐 미국도 다 이유가 있어서 한 거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중국 입장에서는 자꾸 선물을 주는 거죠. 베네수엘라, 이란, 러시아까지 이렇게 선물을 받다 보니 자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자 이 바로 CIPS로 결제하는 비율이 전년 대비 21%나 늘어났습니다. 진짜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는데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진핑 주석 같은 경우에 이제 한 발 더 나가는 거예요. 지난해 12월에 이제 사우디를 갔습니다. 사우디 가서 바이든 대통령은 완전히 홀대받고 왔지만 그렇죠. 시진핑 주석은 여기서 완전히 환대를 받고 그렇죠. 국빈 대접 받았죠. 국빈 대접 받고 그다음 사우디가 이제 손님 모아줬죠. 걸프 전체를 모아서 중국 걸프 협력 회의 이 사우디에서 열렸습니다. 그때 시진핑 주석이 뭐라고 했냐면 원유 천연가스의 위안화 결제를 추진해야 된다라고 한 거예요. 근데 뭐였냐면 여기에 뭘 또 걸었냐? 앞으로 3에서 5년 동안은 중동 쪽에서 석유나 천연가스를 훨씬 많이 사주겠다. 그래서 많이 사주니까 대신 대가로 위안화 좀 써. 이렇게 얘기를 했고 실제로 이 위안화 거래가 일어났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 이제 미국이 싫어하는 국가들이나 이렇게 위안화 거래를 했던 거지. 중동 국가는 아니었거든요. 근데 지난해 지난 3월에 얼마 안 됐어요. 지난 3월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UAE에서 천연가스 6만 5천 톤을 거래하는데 이걸 위안화로 했습니다. 상하이 거래소. 아. 그래서 야 이거 진짜 엄청난 충격적인 사건이었고 그렇죠.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기사가 조금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사실 세계적으로 어마어마한 충격을 준 거고 야 이거 페트로 위안이 시작되는 거 아닐까? 여기서 태동하는 게 아닐까? 물론 아직은 진짜 미약하지만 아직은 정말 씨가 이렇게 좀 약간 싹을 틔운 정도까지 불과하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미국 페트로 달러 시스템의 가장 큰 아클레스건을 지난 3월에 건드리는 사건이 일어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중국의 가장 큰 무기는 자기네 그 막대한 거대한 시장을 바탕으로 사줄게 이건 것 같아. 돈 벌게 해줄게. 우리가 원하는 조건을 좀 해봐. 그리고 그런 측면에서 이 자원국가들 아까도 뭐 말씀하셨지만 그런 나라들 중동의 나라들뿐만이 아니라 좀 브라질 같은 경우도 며칠 전에 또 자국 통화 위안화로 거래하기로 합의가 됐잖아요. 이러한 현상들이 택도 없는 얘기 하다가 요즘은 슬금슬금 이러다 정말 중국이 어느 정도 유로화처럼 달러를 완전 대체는 못하지만 그래도 중요한 기축 통화의 하나로 성장하는 거 아니야? 이런 시각으로 보는 분들도 있긴 하더라고요. 뭐 GDP 통계가 예를 들어서 뭐 WTO든 뭐 아니면 월드뱅크든 IMF든 다 달라요. 그래서 뭐 일률적이지 않은데 제가 이제 한 통계에 따르면 러시아가 전 세계 GDP의 이제 9위고 그다음 10위가 브라질로 나온 통계가 있어요. 이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13위로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전부 다 지금 위안화 시스템에 들어온 겁니다. 물론 미국이나 일본 뭐 이런 나라들이 워낙 지금 굉장히 강력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긴 하지만 어쨌든 세계 2위인 나라가 뭐 한 10위권 안팎에 있는 나라를 한 세 나라 정도를 자기 위안화 결제권에 끌고 온 겁니다. 여기다가 이제 브릭스 쪽에서 움직임도 전체적으로 굉장히 심상치 않죠. 미국이 볼 때는 정말 경계해야 되는데 아니 뭐 브릭스 내에서 따로 놀겠다 이런 얘기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 브릭스 하면은 그냥 그렇게 잘 사는 나라는 아니야. 자원은 네. 좀 많은데 네. 인구도 좀 많은데 이 정도 느낌이거든요. 맞습니다. 그런 상황이라서 우리가 지금 현재 못 느끼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근데 여러분 브릭스의 위상이 앞으로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걸 좀 생각하셔야 되는데요. 지금까지는 우리가 사실은 먹고 있고 쓰는 것에 대해서는 걱정을 좀 덜하던 시대였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왜 그러냐면 인플레가 없었거든요. 자원 가격은 한없이 쌌습니다. 지난 30년 동안 세계화 시대에는 이 코스트가 계속 낮아지면서 물건값이 자꾸만 싸지는 기적의 시대를 살아왔어요. 뭐 서비스 가격은 올라가기 때문에 물가는 좀 올랐지만 보면 제조업 제품은 세계화 시대에는 사실상 내일이 더 싸요. 특히 컴퓨터 이런 거 보세요. 점점 싸지지 않습니까? 휴대폰 같은 거 가격이 올라간다는 거 우리가 생각한 적이 없잖아요. 근데 최근에 우리가 먹고 있고 쓰는 것들의 가격이 계속해서 치솟아 오릅니다. 뭐 스마트폰 같은 건 진짜 가격 진짜 안 오를 것 같은 것도 뭐 하나 나올 때마다 여러분 아이폰 14 나올 때 가격이 어떻게 되는지 보셨잖아요. 자, 예전하고 다르게 이렇게 가격이 오르고 물건값이 달라지는 이 상황이 오면 자원의 어떤 가치나 어떤 가격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브릭스가 갖고 있던 영향력 이것이 과연 과거처럼 계속해서 미약한 상태로 갈 것이냐 지금처럼 에너지와 식량이 중요한 시대는 바뀔 것이냐 이 부분은 좀 주목하셔야 되는데 에너지와 식량에 대한 중요성이 다시 높아지는 시대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무조건 이제 메타의 세계로 간다고 생각했던 시대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때 제가 이제 메타보다 먹고 있고 쓰는 게더 중요한 시대로 간다고 처음에 말씀드렸을 때는 제가 이제 그 얘기를 유튜브나 이런 데서 했을 때는 설마 이러신 분들이 좀 있었어요. 제가 한 작년 초반부터 그 말씀을 좀 드린 적인데. 그렇지. 그런 얘기 했으면 아마 작년에 작년 초반 고인물이네 이런 소리를 들었을 거예요. 이거 노땅이라 옛날 스타일이네 이렇게 댓글에 쌀려 시대가 변한 걸 모른다 이런 댓글도 있어요. 요즘 2030 세대는 뭐 그걸 더 많이 안다 뭐 이렇게 보신 분도 있어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지난 30년 동안 우리가 정말 먹고 있고 쓰는 걸 걱정하지 않던 시대에서 이걸 걱정한 시대로 가면 자원의 시대로 다시 갑니다. 그래서 브릭스가 그렇게 우습지 않고요. 브릭스가 자꾸 자기만의 통화를 만들거나 아니면 자기만의 경제권을 강조하기 시작하면 그건 분명히 이게 미국 입장에서 진짜 눈의 가시처럼 자꾸만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이 자원의 가치가 다시 재평가받는 시기에는 이게 이 예전처럼 미국이 진짜 구심력을 갖고 정말 전 세계 경제를 아우르는 게 아니라 자꾸 원심력을 갖고 흩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세계가 다극화될 것이냐 아니면 미국과 중국으로 양극화될 것이냐만 불확실할 뿐이지 현재로서는 확실한 건 예전의 세계와 다른 원심력의 세상으로 바뀌어가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리고 참 제3세계 국가들 자본이 그러니까 그 자원이 많은 국가들일수록 아마 그런 감정이 많을 것 같아요. 이제까지 서방 세계로부터 우리는 탈취해, 그러니까 자산을 탈취당하는 역사를 가지고 있다. 여기에서 오는 어떤 반감 이런 것도 좀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 보니까. 진짜 큰 게요. 최근에 자원을 갖고 있는 나라들의 어떤 입김도 정말 세졌지만 이 어떤 위상도 완전히 달라졌거든요. 그렇죠. 이게 우리가 중동만 지금 보고 있는데 잘 보세요. 우리가 앞으로 신재생으로 가려고 그러면 최고로 관심 가져야 되는 나라 중에 하나가 인도네시아거든요. 그렇죠. 근데 인도네시아에서 전 세계 니켈의 매장량의 20%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더 많을 수도 있어요. 지금 점점 더 발견되고 있으니까. 근데 문제점은 니켈에서 이렇게 어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냐. 2020년에 인도네시아가 니켈의 원광석 상태 또는 조금 이 초기 단계 광고 이 저 가공으로는 수출을 전면 금지했습니다. 옛날엔 꿈도 못 꾸던 일이 일어난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는 권력이 원자재를 가진 쪽으로 바뀌어가고 있는 거죠. 석유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자, 그러면 인도네시아는 아니 자원 강국에서 니켈 안 팔어? 망하겠다는 얘기야? 이게 아닙니다. 인도네시아는 어떤 꿈을 꾸고 있냐면 가만히 딱 보니까 배터리를 만드는 여러 가지 원자재가 우리나라에 풍부한 거예요. 그러니 인도네시아에서 생각할 때 야 요걸 그대로 수출하면 너무 억울한데 이제 앞으로 우리 인도네시아의 니켈을 원해? 그러면 우리 땅에다가 첨단 배터리 공장 진짜 마지막 단계까지 그러니까 초기의 생태계부터 마지막 생태계까지 다 짓겠다고 약속하는 그런 업체한테 니켈을 줄게. 안 만들겠다면 니켈 안 줘. 와 그러니까 이 경쟁을 시키니까 중국의 CATL, 우리나라의 LG 에너지 솔루션 지금 인도네시아 가서 우리가 더 첨단으로 만들어 드릴게요. 이 약속하고 지금 니켈 받아오기로 한 겁니다. 그래갖고 지금 그 계약이 이제 최종 단계로 점점 가고 있는데 예전에는 꿈도 못 꿨죠. 원자재 그렇죠. 갖고 이렇게 큰 소리 칠 수가 없었잖아요. 지금 세계의 질서가 빠르게 바뀌고 있고 그게 원자재가 무기가 되는 세상으로 바뀌어가면서 이것도 이제 앞으로 어떻게 보면 우리는 원자재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큰 문제입니다. 북한에만 많이 있다고 하던데 진짜 많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면에선. 뭐 어떻게 좀 방법이 없나요? 저도 네. 궁금합니다. 네. 그 진짜 이제 그 4차 산업 혁명에 의해서 이 트렌드가 바뀌고 이 전기차라는 혹은 이제 신재생 에너지라는 하나의 그 새로운 트렌드가 생기면서 산업의 혁명이 완전히 일어나는 것 같아요. 거기에 따라서 이제까지 덜 중요시 여겨졌던 것들이 갑자기 주인공이 돼버리면서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부침 현상이 상당한 것 같아요. 변동성이. 네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생산 설비가 들어서는 나라들도 잘 보면 예전에 경제성장 단계가 낮았던 나라들이 각광을 받고 있거든요. 이렇게 원자재를 갖고 있는 인도네시아가 각광을 받는다 그러면 미국 쪽에서는 어느 쪽이냐? 멕시코입니다. 미국이 진짜 온갖 이상한 방법으로 규제를 하잖아요. 그 규제를 좀 우회할 수 있는 나라가 어딘가 봤더니 멕시코인 거예요. 그래서 뭐 우리나라도 뭐 멕시코에 진출을 많이 하지만 특히 중국 같은 경우엔 배터리 생산 설비가 대부분 멕시코에 지금 새로 들어서려고 하고 있고요. 그뿐만 아니라 좀 인건비를 낮추는 그런 여러 가지 공정들은 다 이제 멕시코를 보냅니다. 이제 인건비가 비싼 건 우리도 어쩔 수 없이 미국에서 자꾸 첨단 공장 자기네 땅에다 지으라니까 거기다 지었죠. 근데 여기서 계속했다가는 경쟁력이 떨어져요. 멕시코 한번 보냈다 돌아오는 경우가 앞으로 진짜 많이 늘어날 거라 이게 어떤 세계 경제의 중심들이 바뀌어가면
요게 이제 부심 역할을 하는 나라들이 또 바뀌어요. 그래서 또 하나 요즘에 전 세계 투자가 좀 몰리는 곳 중에 하나가 헝가리죠. 자, 헝가리 CATL에서 독일하고 합작을 하는데 독일 땅이나 뭐 중국 땅에 짓는 게 아니에요. 어디다가 배터리 공장을 짓느냐? 어마어마한 규모로 헝가리에 짓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온갖 규제로 뭐 리쇼어링하고 프렌드쇼어링하고 니어쇼어링 이런 여러 가지 용어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뭐 우리 우방 땅에다 지어라 프렌드쇼어링, 뭐 니어쇼어링 우리 옆에다 지어라 뭐 이러니까 지금 이제 어떤 새로운 경제의 중심축이 되는 나라도 바뀌고 있지만 그 부심 역할을 하는 나라도 빠르게 바뀌고 있고요. 저는 이것도 또 역시 세계 경제 질서에 앞으로 큰 영향을 미칠 거라 투자를 하면서 이런 어떤 글로벌 어떤 지각 변동 이걸 정확하게 간파하셔야지만 앞으로 새로운 기회를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게 우리가 지금 중국이 현재 외부적으로 보여지고 있는 행보 정말 달러 패권에 도전할 만한 능력을 가진 것처럼 보이는 어떤 외부 모습은 보여요. 근데 이제 그 내부 문제를 지적하시는 분들도 있긴 하거든요. 뭐 중국의 1대1로 1조 달러 투자를 했는데 150여 개국에 그거 거의 투자 횟수 불가능하다. 뭐 기업 부채가 뭐 GDP를 이미 넘어선 지 오래다. 부동산 문제가 언제 터질지 모른다. 중국도 내부 문제가 이 경제 문제가 만만치 않잖아요. 네. 이 중국이 사실은 제가 이제 한 2000년대 초반부터 참 중국 취재를 갈 때마다 놀란 건 과거의 성장 속도입니다. 야, 진짜 한 3년 뒤에 가잖아요. 음식값이 막 두 배로 올라 있는 같은 음식점인데 왜 이래 이거 이런 데 되게 많고 2000년대 한 2005년 6년 갔을 때 제가 한 달 이 중국 취장을 갔었어요. 왜냐하면 그때 이 한 시간짜리 다큐멘터리 2부작을 중국 경제 관련해서 만드는데 한 2006년이었나 그때인데 머리가 너무 많이 길어진 거예요. 그래서 미용실 소개 좀 받을 수 있냐고 물어봤더니 거기 이제 취재한 사람이 외국 기업 이제 중국 사람이었어요. 아 자기가 단골로 가는 데 있다고 그래서 소개받았는데 3만 5천 원쯤 하더라고요 미용실이. 그래서 이 중국이란 나라가 야 2000년대 초반에 제가 2000년 한 1년부터 한 2000 한 6, 7년까지 가는 요 한 5, 6년 동안에도 어마어마하게 한 해마다 바뀌는 걸 봤습니다. 자, 이 시절의 중국과 지금의 중국이 뭐가 다르냐? 이제 많은 분들이 야 중국 망한다는 얘기는 내가 한 10년 전부터 들어왔는데 절대 안 망하더라. 뭐 그런 얘기는 이제 더 이상 믿지도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2010년대 초 중반까지 중국은 사실은 바로 이 엄청난 성장이 비밀이었습니다. 그래서 경제 규모가 어떤 식이었냐면 이제 예를 들어 뭐 성장률이 막 10% 되고 물가 상승률이 한 8% 됐다 이런 해가 있었다고 봐봐요. 그러면 명목 성장률은 한 4년이면 두 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 경제 내에 어떤 부실 자산이 있어도 이게 절대로 수면 위에 올라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명목으로는 이게 4년이면 두 배가 되고 이게 또 8년이면 네 배가 되고 세상에 이런 경제가 어디 있습니까? 명목 성장률이. 그러니까 명목으로는 이야 이게 뭐 부실 자산이 있어봤자 소용이 없었는데 문제는 중국의 성장률이 드디어 낮아지기 시작한 게 문제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성장률이 아무리 높을 때는 부채 위기가 문제라 하더라도 절대로 수면 위에 올라오잖아요. 부채가 있어도 이게 외형이 더 빨리 커지니까 이 부채보다 이게 커지면 무너지지 않았던 거죠. 그런데 성장률이 낮아지면 부채 외에 이게 부실 자산이 커지는 속도는 예전하고 똑같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수면 위로 올라오기 시작하는 시대가 된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지난해부터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고 이게 문제점은 그게 이제 부채 문제랑 다 연관돼 있기 때문에 중국의 부채 문제가 사실은 처음으로 작년부터는 진짜로 이제 문제 있는 단계로 들어선 건 분명하고요. 다만 중국이란 나라가 워낙 금융 쪽으로는 방어벽을 쌓았기 때문에 웬만한 문제로는 터지진 않을 것이다. 이게 그냥은 안 터지고 미국이 금융 공격을 해야 터지지 않겠냐 이런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미국의 반격 어떤 상황이 있을까 그대로 이 미국 저 중국의 약점을 두고만 보지는 않을 것이다. 여기에 대한 엄청난 공격이 가해지지 않을까 이게 이제 일반적인 시각인 것 같아요. 그렇죠. 미국이 갖고 있는 가장 큰 문제가 어쨌든 금융이고 달러 패권이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자꾸 이제 플라자 합의만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역플라자 합의 방식도 가능하고 중국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수단은 진짜 많죠. 그리고 미국이 가용한 자원 중에서 가장 큰 건 역시 달러 품귀를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중국이 아무리 이제 해외 투자자들이 한번 투자를 하면 돈을 빼나가기가 어려운 나라라고 하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기업들이 달러 부채가 결코 적지 않고 작지 않아요. 왜냐하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중국 정부가 그전에는 부채로 성장하는 방식을 쓰지 않았지만 그 뒤에는 부채로 성장하는 방식을 쓰면서 사실은 달러 부채를 낼 수 있도록 많은 허용을 해줬고 그 과정에서 늘어난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이게 약간 사실은 중국 입장에서 제일 어려울 텐데 중국이 사실은 그동안 일대일로를 통해서 많은 나라를 부채의 덫으로 잡아 넣었다. 그래서 부채의 덫에 수렁에 빠뜨렸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부채의 덫에 빠진 건 중국이거든요. 그렇죠. 이거 정말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 나라들도 중국으로부터 돈을 안 빌렸으면 부채의 덫에 안 빠져서 중국 탓을 할 수도 있어요. 뭐 중국 뭐 비난을 할 수도 있지만 중국도 똑같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돈을 못 갚아서 돈을 떼먹을 수도 있잖아요. 아니 저기 어려워져서 돈을 못 갚게 된 사람이 더 힘들까? 아니면 돈 빌려준 사람이 더 힘들까? 이 관점으로 보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 규모가 진짜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중국의 대외 자산으로 잡혀있는 것들이 사실 알고 보면 속빈 강정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가장 큰 문제고 여기가 사실 또 달러에 굉장히 약한 고리죠. 만약에 그런 나라들이 도미노처럼 무너졌을 때 자, 여러분이 중국 당국자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 나라들이 무너졌을 때 이걸 그냥 놔둘 수 있을까요? 이걸 놔두면 중국은 결코 패권 국가가 될 수 없습니다. 이걸 놔두는 순간 자기의 우방을 지키지 못한 나라가 되고요. 지금 그러니까 이미 패권 국가인 미국은 자기 우군을 버려도 돼요. 예를 들어 동맹이라 그래도 그냥 다음날 버려도 여전히 패권 국가이기 때문에 다른 나머지 나라들이 너 못 믿겠어 이렇게 못하거든요. 근데 중국은 아직은 패권 국가가 아니잖아요. 근데 최고의 우방 국가였던 나라 중에 어떤 나라, 뭐 나라 이름 얘기하면 좀 미안해서 어쨌든 그 나라들한테 뭐 이름 아실 겁니다. 근데 일대일로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부채 비율 엄청 큰 이런 나라들이 만약에 도미노처럼 무너질 때 이 도미노를 받치지 않으면 제가 보기엔 중국은 진짜 몇십 년 내로 패권 국가가 될 수 없어요. 패권 국가는 자기 혼자 강하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 패권 국가를 지지하는 나라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울며 겨자 먹기로 도와야 되고 자 중국이 방화벽을 쌓아놨다 하더라도 방화벽이 이런 일대일로 참여국가까지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미국은 일대일로에 적극적으로 참여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그 나라가 무너졌을 때 도와줄 가능성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러다 보니 중국이 오롯이 도와야 되는데 지금 벌써 2021년에 2,400억 달러어치를 도와줬다고 해요. 물론 이 돈은 대부분 위안화로 지급된 것으로 알려졌으니까 괜찮아 보이긴 하는데 이게 그렇지가 않아요. 아직은 위기가 아니니까 위안화를 도와주죠. 진짜로 위기가 생기면 아직은 기축통화가 달러이기 때문에 이 나라가 필요한 건 위안화가 아니라 나중 가면 달러가 필요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이 싸움의 향방은 아직은 알 수 없다. 왜냐하면 미국이 진짜 진검을 꺼내들지 않아서 야, 이 패권 전쟁의 향방을 예측하는 건 굉장히 어렵다. 다만 경제력이 훨씬 크니까 경제력이 큰 순서대로 유리하다는 점에서 아직은 미국이 유리하다. 이 정도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복잡한 이 상황에서 우리는 뭐 반도체 칩4 동맹도 그렇고요. 근데 이쪽으로 좀 미국 쪽으로 좀 줄을 섰는데 참 어려움이 많았을 것 같아요. 네, 이런 어쨌든 현재 시장에서 가장 큰 고객은 중국이니까 네,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앞으로 어떤 일들이 또 벌어져 나갈지 그러니까 지금 시점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역사의 변곡점에 서 있는 것 같은 느낌도 좀 들고요. 네, 지금이 사실은 굉장히 큰 변곡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과거 30년을 잊으라고 하거든요. 과거 30년 동안 우리 세계 경제를 좀 지탱해왔던 수많은 법칙들이 다 깨진 겁니다. 당장 여러분들이 30년 동안 인플레가 없었는데 인플레가 살아나는 거 보셨죠? 그리고 30년 동안 금리는 끝없이 내려오기만 했는데 반등하는 걸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갖고 있던 물가나 이런 어떤 금리에 대한 생각 자체를 완전히 바꿔야 되고요. 가장 중요한 건 에너지에 대한 생각을 바꾸는 게 진짜 중요한데요. 에너지는 분명히 대전환을 할 것은 분명하지만 석유가 진짜 끈질기게 계속 남아서 우리를 괴롭힐 겁니다. 석유는요 쉽게 죽지 않아요. 그래서 이 석유를 빨리 버릴 줄 알았던 미국 대통령들이 약간 패착을 했던 거고 중동의 중요성이 확 낮아질 줄 알았는데 이 오판을 했기 때문에 지금 미국이 이렇게 강력한 힘을 갖고 있는데도 어쨌든 뭐 일시적일 것 같긴 하지만 일시적으로 지금 힘든 상황에 처해 있는 거거든요. 이걸 우리 한국도 절대 실수해서는 안 됩니다.
자, 지금 세 가지 말씀드렸잖아요. 금리, 인플레, 에너지 이 어마어마한 변화를 정말 철저하게 연구하고 준비하고 대응해야지 이거 그냥 지난 30년하고 똑같을 거라고 생각하고 예전에 하던 대로 열심히 하자 이런 나라는 망합니다. 그래서 이 변화를 먼저 캐치하고 이 변화를 활용해서 이걸 역전의 수단으로 쓰는 나라가 분명히 성공을 할 거고요. 그렇지 못한 나라는 그냥 뭐 성공 못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진짜 철저하게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대비를 정말 잘해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참 다시 한번 우리 경각심을 갖게 해주는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전체적인 그 역사적인 어떤 현상, 그 다음에 일어나고 있는 경제 정치 현상 이런 것들이 좀 한데 어우러지면서 우리가 앞을 그리고 현재의 어떤 세계 흐름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좋은 인사이트 함께 해주신 자이언트 임팩트 저자시죠? 네, KBS 박종훈 기자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